늦게 걸렸습니다. 점퍼. 니콜 왼쪽. 반대 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늦게 9%가 넘어요. 퀵 오픈 붕은 1위는 바로 오른쪽 공격수 문정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들어오자는 이우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불안했어요. 니콜의 오픈! 네. 터치아웃! 아, 서브리슈가 부근간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출장했습니다. 낮은 자세, 니콜 대각선! 네, 아, 깊어요. 네.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자신에게 올라온 볼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아, 그렇게 이어이 중앙에서 백어택. 아, 라이판 네. 감독 간의 모습. 자, 정지훈 세터 쪽이었습니다. 네. 아슬아슬 떨어뜨렸습니다. 니콜의 반격 기회 터치어. 입니다. 네. 지금 50% 정도, 51%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반격, 반대가 힘들이지 않고 가뿐하게 득점. 좋은 수비. 니콜 직선. 네, 직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브로킹 사이가 비면 예. 두 선수 브로킹 사이를 노려주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 6대5가 아닙니다. 8대7입니다. 중앙에서 빠르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볍게 가볍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러커. 이어의 터스. 이번엔 낮은 쪽으로. 네. 아, 다시 니콜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아, 니콜이 항상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는 니콜 선수의 오늘의 경기 내용이네요. 그리고 공격 어택라인 근처 니콜 후위 공격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명의 브로커가 떴는데도 그것을 득점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은 밤 니콜의 오른쪽 공격 진호 득점 성공. 내 건 끝내고 안 내 건 얕은 거라 또 확 페이트를 놓친가 지구를 때려가지고 유업으로 교시키면 어떡해. 외발로 띄웁니다. 이소영 킥오프 블록팩 득점. GS 칼텍스인데요. 스코어 23대21. 이제 니콜로 빠르게 중앙으로 갑니다. 백어택. 네. 니콜 포셋. 예.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어들이 니콜 선수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으로 갑니다. 터치어. 니콜 포셋. 좋은 디그. 턱하고 찍어 눌렀습니다. 선수가 좀 더 빨리 볼 밑으로 들어와 줬어야 되고요. 네, 아니었어요. 니콜 감타. 있다는 것. 니콜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서남호 예. 감독이에요. 민경을 빼줬습니다. 아, 쪽에 떨어집니다. 니콜의 서브 득점. 네. 아. 감기면서 정확. 백으로 갔어요. 이소영. 다이렉트 킬. 앉은 자세로 걷어올렸습니다. 비틀어서 때립니다. 정규현의 선택. 중앙으로 갑니다. 아, 좋은 디그 나왔어요. 눈부신 디그가 나옵니다. 먼 거리에서 쏩니다. 이번에도 니콜이 해결합니다. 아. 이어이 깊숙한 위치에 박힙니다. 네. 백토스 니콜 반대 각으로 떨어집니다. 어택 라인을 넘었습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니콜 포셋 선수 어모해줍니다. 니콜의 공격 시도 맞고 벗어납니다. 세 번째 듀스입니다. 아, 정말 살 떨리는 승부. 정지훈 백컴의 바로 막기 왼쪽 니콜 포셋 이효희가 점프 토스를 잡았습니다. 니콜의 첫 득점이 다시 한번 김희진. 니콜의 수비 좋았고요. 니콜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니콜이 이드스와의 경기에서는 체력적으로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쉽게 점수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네. 경기 초반 기어입니다. 이효희 가운데 후이. 아, 네.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꽂힙니다. 10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플레이를 완벽한 플레이를 했을 때는 또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입니다. 다시 한번 니콜에게 네. 니콜의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왼쪽으로 니콜의 첫 득점. 어렵게 토스를 했는데요. 이번엔 잘 됐습니다. 그러나 니콜의 블로킹 득점이에요. 자, 니콜 선수. 자, 김희진에게 1세트 네. 당했던 것을 돌려주는 니콜. 타임아웃 IBK. 이럴 때는
선었어. 다시 한번 도로공사 니콜의 강타 꽂힙니다. 도로공사인데 그만큼 시도도 많습니다. 킥오픈 시도가 많은 팀이 GS칼텍스와 도로공사인데 네, 지영이 지킵니다. 그리고 오픈 강타에 니콜 가운데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니콜. 아, 역전 블로킹. 자, 김희진 선수도 앞에 블로킹이 높았는데 강하게 때려봐. 지금 고리림 니콜의 첫 득점입니다. 도로공사가 니콜. 네. 2회 세터가 토스를 잘 해줬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가운데 니콜 뚫었어요. 자, 3인 블록 이효이 기다렸고요. 니콜 잘 뚫었습니다. 한 점 차. 그리고 니콜이 다가섭니다. 아, 잘 때렸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한 점 승부에 강한 니콜 아니겠어요? 15-14입니다. 역시 결정력 있는 니콜 올라갔어요. 니콜 뚫었습니다. 하지만 니콜 선수에게 빠르게 쏴준 토스였거든요. 네. 자, 공격수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이오이의 공격 코스 선택도 아주 치열하고요. 니콜의 서브 차례입니다. 20대 20 득점이에요. 역전 서브 득점에 니콜 지금 20점 넘어서 뺏겼거든요. 자, 역시 한 점 승부에 네. 강한 니콜 포셋입니다. 아이, 볼이 야 드롭으로 이렇게 한 번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 부위에서 니콜 23-23. 다시 두 점 차이. 니콜의 각 서브 득점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을 뽑고 있는 니콜 포세. 사실 두 팀 모두 서브가 강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브가 강하다면 뭐 한국생명이 패했을 때 보면 리시브가 전혀 되지. 자, 분위기를 살립니까? 가운데 호위 성공이에요. 네. 니콜이 분위기를 살리는군요. 아직까지 이동 공격의 득점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득점, 연속 서브 득점의 니콜. 수비 좋은데요. 그래요? 자, 니콜이 끝납니다. 니콜 좋아요. 받아내고 있어요. 자, 호위 쪽에서 역시 오지영 선수가 끈적이게 따라가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혜란 선수의 맹렬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약간 짱으로입니다. 아, 니콜 나이스 토스예요. 오늘 달래고 있습니다. 자, 반전피는 도롱사 니콜. 네. 득점 3명의 한국생명은 해법을 찾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니콜의 대각 득점 성공. 도롱사 니콜의 서브 오늘 서브 자, 뭔가 이 서브 득점이 도로공사에 쳐져 있는 분위기에 디딤돌이 되겠는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니콜의 호위 득점. 네. 한국 도로공사에서 좀 보양식 좀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서브 아, 득점입니다. 네. 니콜 포셋. 자, 이번 시즌 21번째 서브 득점을 받고 있는 니콜입니다. 다른 거 아니야. 쟤네들이 기세에 눌려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네. 지금 공격을 수비로 막았습니다. 니콜 뜹니다. 다시 한번 자, 몸을 던지는데요. 마지막에는 아,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니콜은 어떻습니까? 니콜은 네. 끝났습니다. 하두님 선수가 전주에 들어왔습니다. 니콜의 서브. 아, 오른 니콜 서브. 다섯 개째. 킹 두 개만 추가를 하면은 트리플 크라운의 여왕 네. 니콜 선수가 또다시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해볼 수 있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니콜! 아, 니콜이 약간 네. 빠지는 볼인데 자, 작게 작게 주면서 조금 패턴 자체를 많이 예,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은 맞죠? 니콜 어떻습니까? 나이스 터치아웃됐습니다. 네, 옥지영 선수의 울산전 때 부상 때문에 시즌 나오시기도 했고 참 걱정이 많았던 그 포지션을 오지영 선수가 나름 잘 메워주면서 언더바운드 니콜 포셋 3단 넘깁니다. 넘긴 자 볼이 득점이 됐습니다. 니콜 빨라요. 네 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자 레이첼 루쿠아 아, 니콜 말 끝나기가 무섭게 블록킹 네.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니콜 선수도 욕심을 한번 부려볼 만하거든요. 자 이제 블록킹 한 개 남은 괜찮아 트리플 크라운 쪽인데요. 니콜
니콜 마무리. 자, 힘든 공 2위 세터. 세터들이 처리해줬을 때 리시브하는 선수들도 좀 더. 그리고 루크룬 따라하는 니콜. 자, 그리고 3단 넘겨봤습니다. 자, 패턴 한번 바꿔보고 또 바꾸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레이첼 루크룬 갑니다. 니콜이 끝냅니다. 니콜이 끝내면서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1. 백목커 오지영의 수비. 그리고 니콜. 한수지 선수도 낮은 블로킹이 아닙니다. 리그 니콜 쪽인데요. 제자리 점프 직선. 아, 네. 알고 수비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니콜이 어려운 공격을 잘 선수비 됩니다. 그리고 백어택 득점. 네. 자, 완벽한 콤비 플레이. 수비 됐고 니콜. 성공입니다. 아, 네, 안쪽 까기 오늘 굉장히. 도로공사는 지금 이유희 선수 말고는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인삼공사에 한 번. 이효희 올려줍니다. 니콜 안쪽. 아, 네. 꽂힙니다. 득점이에요. 수비됐고요. 니콜! 아, 대강 네. 안쪽. 어렵게 올렸고요. 이스카로 맞기! 니콜! 자, 니콜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이 블로킹 니콜이 잡아내면서 통산 150번째 블로킹 역대 수. 이효희 주고 니콜 스파이크 안쪽! 네, 나이스 토스죠. 이효희 선수가 상당히 편안한 공을 많이 배달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기록을 달성한 정대영 선수입니다. 카로 맞기! 네. 자, 9에서 15대 9까지 도망갑니다. 아, 아주 손모양이 제대로. 이효희 뒤로 빼주고 오른쪽 호위. 자, 이번엔 또 놓고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예진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만든 다음에 니콜 쪽으로 또 빼주고 네. 있는 이효희 세터입니다. 기회입니다. 이효희 어디로 갈까요? 니콜 경기 네.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0 도로공사의 승리입니다. 김정은 서버합니다. 이동석 공 차단. 왼쪽으로 쭉 밀어줬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국 무대 3년째가 되고 있는 니콜 포스에 완벽하게 네.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걸음을 앞서 나가는 도로공사. 니콜의 강력한 서버. 아,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서브 득점 니콜 포스. 그렇죠. 니콜 선수는 트리플 크라운을 10번이나 달성을 할 정도로 예. 랠리 계속됩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네. 각을 아름답게 파 경쾌하게 주먹으로 떴습니다. 블러커들을 완벽하게 브로킹을 완벽하게 따돌려주고 예, 예 니콜 선수에게 득점을 불안합니다. 폴리 중앙 공격 몸을 날리는 수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세트에서는 5대 1로 지금 브로킹이 앞서고 있는 도로공사네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국인 선수 폴리의 공격 리시브 살짝 틀어졌고요. 다섯 번 거리 대각 공격으로 네.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폴리 오퍼 걸어먹기 득점. 아, 오늘 번째 팀 블로킹 한국도로공사. 정중앙 쪽 니콜 속구쳐 올랐습니다. 아, 대각선 쪽으로 니콜의 화려한 공격. 네. 역시 리시브 성공률이 좋다 보니까요. 예. 도로공사 찬스볼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아, 안쪽에 떨어집니다. 양쪽 날개가 움직여졌고 네. 선택은 중앙 쪽으로. 이효희 선수의 선택. 점토스 니콜 때립니다. 아, 안쪽에 들어가네요. 떨어집니다. 여기고요. 김세영과 황현재 팍을 비해서 앵글샷 득점 맞습니다. 니콜의 백어택 깔끔합니다. 흔들렸습니다. 폴리 오픈 각을 재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네. 득점. 떨어지는 서브 니콜 포셋 터치아웃. 아, 네. 아, 잘 때리네요. 맞습니다. 언더토스 니콜 먼 거리에서 쏩니다. 네. 아,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오픈 찬스 네. 주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차 수비하고 다 좋아. 어렵습니다. 다이렉트 아하. 추가 득점. 다
다시 폴리 차단됩니다. 도로공사이스의 포인트. 니콜 중요한 승부 해결합니다. 폴리 원거리 가로막기 득점. 네. 이효희의 디그였고요. 니콜 호의 공격. 수비 사이를 꿰뚫습니다. 니콜 여전히 펄펄 납니다. 그렇습니다. 양유 선수 손.